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지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잊지 않는 은혜가 우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도 하나님을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그 중간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성도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바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생겼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죄된 속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서 부름받아서 성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면은 망각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 광야에서 욕심을 바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그 고난 생활, 그 고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출애굽 시켜 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정말이지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잠시 잠깐 광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불편합니다. 물이 없어서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편하고 근데 또 먹은 것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먹고 싶은 마음에서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불평, 불만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애굽에서는 그런 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일 못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습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 특별히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사상이 그랬던 것이죠. 신은 지역신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힘을 발휘하셨지만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 힘을 발휘하실 수 있나요?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니까 그 원망이 찾아오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합니까? 시기 질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모세하고 아론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모세 아론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그러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것이죠.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진중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그 예배 자체를 돕는 손길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차지 않는 거죠. 아이, 나도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는 이렇게 이 그릇으로, 이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그 그릇보다 더 큰 그릇으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광야에서의 그 삶 가운데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숨겼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들어지지 않는데 혹시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없을까요? 혹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형태로 할 수 없을까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홍해 앞에서 불평하게 되고, 애굽에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으니까 광야에서 불평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애굽에서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저들의 잘못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가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이지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셔서 인도하셔서 끝까지 저들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정말 철병거가 있는 저들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 우리에게 닥쳐진 인생의 고난, 연단 가운데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못된 모습들을, 모난 모습들을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해요? 깎아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평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를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돌아보지 않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을 내어주시고 때로는 이들의 범죄를 정말이지 책망하면서 그 범죄 가운데, 그 이들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악을 행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오늘 시편 106편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그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시사 정말이지 우리가 외쳤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열방 중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모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연단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철뚝같이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그래서 그분에게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 가운데 들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코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